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밤새 미국에서 발표된 물가지수는 더 충격적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% 넘게 올라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41년 전이라면 2차 오일쇼크의 후유증이 극심했을 때입니다. 지금 상황이 그때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어서 미 통화당국의 발걸음도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. 때문에 한꺼번에 금리를 1%포인트 올리는 극단적 처방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대세입니다.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뉴스9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.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진열대 앞에 가도 가격을 보면 집을 수가 없습니다. I notice like I go and try to get milk and like even a half gallon of milk it's hard to find for under $8.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9.1% 올랐습니다. 5월에도 41년 만에 최대치였는데 이걸 또 넘어선 겁니다. 전문가 예상치도 뛰어넘었습니다. I feel the inflation pain every day. Every day everything is going up and up.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떨어진 휘발유와 밀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은 최악까지 생각합니다.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1%포인트 올릴 걸로 예상합니다. 0.75%포인트 인상할 거란 전망이 대세였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 So the more persistent inflation is, the more aggressive the Federal Reserve has to be. 연준이 기준금리를 1%포인트 인상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최대 2.75%가 됩니다. 연준은 일정 부분 경기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더 급한 건 물가라고 지적했습니다. 시장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초긴축 정책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했습니다. TV조선 홍혜영입니다.